주시라고요. 아씨 너 말도 하라고요 빨리. 지금 4,000원이잖아요 장난해요 지금. 아니, 막, 원래 아시는 분이에요. 아 조차를 부를까요 그러면? 5만원짜리 그렇군요. 예, 이제 시각장애를 위해서 길을 터주는 것까지는 정말 가세요. 잔당 맞아요? 바로 뒤 커피스에서 바로 뒷골목이래. 여기 개인가 봐요. 네. 맞는데요? 맞게 드렸어요. 3만원 4만원 선생님 왜 그러세요? 자리 오시잖아요. 제가 맞게 드리잖아요. 아니 이제 4만원이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맞게 드렸는데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제가 맞게 드리잖아요. 자, 과연? 만 원짜리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5만 원 내면. 아니 맞게 들었는데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4만 원. 저 오시다가 왜 그러세요? 4만 원 이거 1,000원짜리예요? 만 원짜리? 1,000원짜리예요. 만 원짜리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4만 원 주세요. 네, 선생님 기다리고 계신 거 맞게 드렸어요. 선생님. 안 맞잖아요. 4만 원짜리 주셨는데 5만 원짜리 드렸잖아요. 5만 원. 네, 제가 맞게 드렸어요. 거짓말 떨려. 알겠습니다. 네. 그럼 4,000원이에요. 그럼 4,000원짜리 내자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바꿔드릴게요. 이쪽으로.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네. 5만 원 주셨네요. 구창 변명에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착각했어요. 딸기 맛하고 또 오리지널 맛이 있는데 보여주세요. 이 딸기 맛 딸기 맛이요. 네, 계산해 주신대요. 좀 미안한데 5만 원짜리인데 괜찮을까요? 네. 네. 점자 같은 거 다 아시거든요, 장인분들도. 저도 맹인 아니잖아요, 저 1,000원짜리잖아요. 첫째 4,000원 맞았거든요. 1,000원짜리예요? 네, 잠시만요. 아니, 이게 아시는 분 아니죠? 얼굴이 예. 열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분 아니죠? 제가 자주 보시는 분이거든요. 짱내가 좀 알려주세요. 네? 짱내가 좀 알려주세요. 아니, 아시는 분 아니죠? 아니, 너 말도 하라고요, 빨리! 지금 4,000원이잖아요 장난해요 지금? 아니, 막, 원래 아시는 분이에요. 아, 경찰 부를까요 그러면? 5만 원짜리 드렸다. 야 어서오세요. 아 제가 경찰 부를게요. 아, 네. 아니, 그게 아닌 거예요. 네네네. 네. 그게 아니시고요. 지금 여기 한 분 더 계시고. 혼녀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거스름돈 주는 걸 보게 되겠죠. 옆에는 소녀들이 묘한 표정을 짓고요. 야, 어떻게 눈앞에서 저럴 수가 있지? 앞에서 도와주지 못하겠는데 화는 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현장 가세요? 네, 맡겨드렸어요. 건설도 맡겨드렸잖아요. 손님 기다리시니까요. 미안한데 이거 똑바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5만원짜리 했어요. 5만원짜리 제가 맡겨드렸잖아요, 손님. 시간장애분들도 점자를 다 확인하시거든요. 아, 저는 지금 보이는 게 4만원이에요? 4만원을 받았어요. 만원 받았어요. 5만원짜리 했다니까요. CCTV 돌리면 되겠네. 만원짜리 받았는데 일단 계산부터 도와드릴게요. 똑바로 거슬러 주세요. 제가 봤으니까네. 똑바로 거슬러 주시고 아니면 신고할 거니까. 네, 잠시만요. 바로 지금 신고를 할 태세죠. 이분도 똑바로 연락주세요. 아, 근데 마음은 불편하죠. 그렇죠. 마음이 불편하죠. 본인이 지금 거스름돈을 맞게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란하죠. 예. 빨리 가지고 오세요. 네. 님이 기다리시나요, 누가? 네, 빨리 오세요.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들어오세요. 네. 8,500원에 다시 5만 원짜리를 꺼냈습니다. 41,500원을 거슬러 줘야 돼요. 예. 4,150원을 거슬러 줘요. 예. 잔돈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맞게 드렸는데. 5만 원짜리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5만 원짜리 주신 건 3만 원인데 4만 원 아니에요? 제가 받게 드렸어요, 선생님. 먼저 오신 것도 아닌데 이제 자주 오시거든요. 네. 제가 봤어요, 5만 원짜리 주신 거. 네. 5만 원짜리 봤어요. 5만 원짜리 내고 제가 4만 원 받아야 맞아요. 아니, 제가 만 원 받은 것 같아서 그 정도 그렇게 드렸잖아요, 선생님. 5만 원짜리 주셨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예, 네, 솔직히 인간적으로 안 보이신다고. 네, 제가 안 보이시는 분한테 잘해드려가지고 솔직히. 예, 네? 손님이 잘못 보셨던 거예요. 아, 그럼 불러. 제가 직접 받았기 때문에. 만 원짜리 받았다고 하고 제가 실수한 거면은 제가 그동안 뭐 장사에 그 경찰이 와서 장사를 못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다 배상을 해드릴게요. 아, 대신에 5만 원짜리면 바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아, 아니에요. 네, 더 잘해주셔야. 안 보이는 분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안 보이시는 분이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더 못해드리면은 솔직히 좀 아니잖아요. 네. 그분들 특히 안 보이는 분들은 더 막 자기가 손해당하고 있는 이런 게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사소한 거라도 도와드려야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잖아요.